맡아라, 답하라, 직하고 소통하라. 신발자. 지금은 2016년 6월 대한민국 국제 도서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늘하고도 답답하고 바람과도 미진하여 마음을 열지 못한 나팔꽃과 붉은 맨드라미 꽃과 안전뱅이 채송하고도 말을 크지 못한 사람들, 국제 도서전에 와 책과 악수를 하십시오. 서로 목을 떠안고 가슴을 베고 서로 어루만지며 저 깊이 쌓여 우리의 근육을 누르고 있는 꿈을 꿈을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주인입니다. 저 멀리서 바다 건너 대한민국 도서전의 손님으로 오신 분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이며 처음 보는 책들이 귀하게 오셔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의 나라 주인공, 오늘 우리는 책의 나라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도 터가는 목판 인쇄로, 황홀한 금속 활자로, 그렇지요, 천년을 터가는 종이를 만들어 책을 만든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의 천년 종이에는 쓰러지고 일어서고 일어서고 달리고 뛰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입니다. 첨단 문명과 과학이 우주를 넘나들며 인간을 위협하는 시대에 문명과 과학을 쓰다듬고 안아주는 책이야말로 인간을 지키는 마음이며 정신이 아닙니까? 세계는 서로 등을 밀고 어깨를 펴안으며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의 외로움을, 인간의 통부심을 함께 달래고 일으켜야 합니다. 함께 인간이 만든 문명과 과학에 넘어지는 허리를 붙이며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책의 나라 주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로 말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내일을 논의합시다. 그래서 책이 인간의 정신을 높이는 극치의 역사라는 것을 서로 말합시다. 그리고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렇습니다. 말하고 답하고 우리 지구촌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구촌의 사랑을, 사랑을 가슴을 터놓고 말합시다. 책이라는 인간의 사령바위를 함께 달려가며 노래합시다.